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6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평가하다 라는 의미의 평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하다 라는 의미의 평자가 되겠습니다. 평하다 라는 의미의 평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평하다 라는 의미의 이 평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또는 어떤 가치에 대한 세간의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든지 어떤 예술적 작품 등에 대해서 보다 비평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평가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측정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 가치 안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측면과 또는 합리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비평은 원래의 그런 뜻보다는 남의 일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의견, 즉 여론적인 성격을 띈 의견, 평가를 얘기합니다. 혹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심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가마꾼이 대신들을 태우고 대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서 내려놓은 뒤에 대신들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간 후에 그 가마꾼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그 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하마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하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각에 이제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정부 내각을 얘기하는 거지만 때로는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의 그 최고 책임자라든지 이런 조금 상대적으로 좀 광범위한 이제 그런 인물들을 포함을 하게 됐죠. 즉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후보에 대한 세간의 평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정치적인 또는 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예전에는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꽤 그 좀 비판적이고 뭔가 합리성을 띠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한쪽으로
아주 치우친 그런 이제 의견으로 흐르고 있지만,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 또는 정치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논평은 신문 등 언론기관에서 주로 행하는 그러한 편에 속하고, 물론 이제 방송에서도 논평을 할수 있죠. 또한 이제 정치 단체에서도 논평을 할수 있습니다. 호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평하고는 반대죠.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의미의 평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무시하다, 전혀 관념치 않다라는 의미의 범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항구라는 의미의 항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항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배가 기착하거나 또는 출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설물, 구축물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공항이라고 해서 비행기를 위한 이제 시설도 항이라는 말로 쓸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아무쓰리 않고 항, 그러면 배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구라는 의미의 항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항 또는 항구라고 하는 것은 배가 접안을 할수 있는 시설을 갖거나 또는 출발할 수 있는 시설을 갖는 그러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냥 항 이렇게 얘기할 때도 통상 항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두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두는 항구 안에 일부를 얘기합니다. 접안 시설을 부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특히 바다 물이 땅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이게 지금 땅이고 육지,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바다죠.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진 천혜의 항구죠. 를 항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상적으로 항만은 일반적인 항구보다 규모가 좀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아니고 비행체가 뜨고 내리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항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으로 볼때 항구를 열다, 즉 개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항구라고 하는 것이 배를 위한 항구든 비행기를 위한 항구든 간에 도메스틱, 즉 국내 용으로도 쓰지만 국외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개항이라는 말은 외국과 수교 관계를 맺는다라는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쓸 수 있다가 아니고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항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항구를 떠나는 걸 얘기하고 입항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취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노선을 신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파리까지 가는 에어라인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항구 노선을 개설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취항이라는 얘기를 붙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기 노선일 수도 있고 비정기 노선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특정한 조건에 맞춰서 배나 비행기가 오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거죠. 어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잡이 배들을 선박시킬 수 있게 하고 또 그 선창가에 그 어부들을 위한 이제 각종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항을 얘기하고요. 기항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닌 다른 항에 일시적으로 입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입항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항을 할 수도 있고 프레시워터라든지 또는 뭐 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선적하기 위해서 잠시 들을 수도 있고 또 벙커시라든지 이런 이제 그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다른 항구에 잠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박이라는 의미의 항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운항하는 대상이 되는 바다라는 의미의 해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감자가 되겠는데요. 거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거울 감자를 살펴볼 건데 거울 감자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울이라는 의미로 감자는 별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자가 현대 한국어에서 쓰일 때는 거울처럼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해서 총 2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감자가 되겠습니다. 거울 감자는 당연히 거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울이라는 의미보다는 모범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귀감 그러면 이게 거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북이라는 의미는 실제 이 귀감에서는 없어지고 거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귀감이. 근데 거울 자체를 얘기하지만 이 거울에 사람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어떤 표본 또는 모델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그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본받을 만한 대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든지 또는 뭐 예술적 어떤 작품에 대해서 보고 듣고 또 즐기기도 하면서 비평도 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일종의 FM적인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심보감 그러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그 정리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의보감 그러면 한의학에 대한 레퍼런스북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인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인감은 도장이란 뜻입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볼 때. 근데 현대 한국어에서 인감 그러면 도장이라는 의미를 물론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서 이것이 이제 본인이 자의로 어떤 계약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특별한 도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감은 도장이란 뜻입니다. 꼭그 등록된 도장이 아니라도 도장은 인감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 가치 평가 안에는 앤티크한 어떤 그 물품에 대해서 진위를 구별하는 일을 함께 할수 있겠죠. 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실물을 보거나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들로 그 실물을 직접 보는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책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정확하게 구별하다, 진위를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식하다는 사실상 감별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감별하다가 주로 어떤 물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데, 가치평가를 주로 하는데, 목적을 두는 데 반해서 감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그 범죄 행위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사업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일에 대한 보고서 형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거울이라고 하는 감자에 대한 반대 개념은 거울이 모든 것을 반사하는 성질에 비해서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리라는 의미의 류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각각 현대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9개씩의 단어 및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한글 단어에 끼치는 한자의 영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